19강에서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명사 수식어인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많은 것들이 그 모양이 특징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big, good, red와 같은. 그러나 상당수의 형용사들은 그 형태적인, 즉, 특별한 파생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나열했습니다. 19쪽으로 계속되겠습니다. 형용사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주로 앞에서 한정적으로 수식합니다. 그 역할을 제약하는 한정적 역할이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의 보호로서 사용되는 경우. 즉, 여기서 famous는 the author of this book. 이게 주어의 보호죠. 또 여기서 fortunate는 I consider myself fortunate. 이 목적어 myself의 보호죠.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즉 이걸 서술적 기능이라고 하며 뒤에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구 내에서 형용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6쪽을 잠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명사구의 일반적인 구조를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명사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핵이고, 그 앞에 이제 수식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정사, 물론 이 앞에 한정사 선행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정사와 이 명사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린 제한적 수식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제한적 수식어의 제일 앞에 오는 것이 수사다 해서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사 가까이서 수식하는 것이 명사 수식어다. 이것도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오는 제한적 수식어가 나오는데 형용사는 어디 오느냐? 제한적 수식어에서 수사와 명사의 명사 수식어 사이에 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형용사를 우리는 한정적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한 명사구에 형용사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이렇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A fat old lady. 자, 이거 자연스럽습니다. An old fat lady. 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A small shiny black leather handbag.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black, shiny, small, red handbag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들의 순서를 형용사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법칙이 있긴 하나 이제 매우 복잡하고 일반화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책에 따라서 상세한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또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것에 대한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정적 형용사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형용사가 이렇게 분류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한 형용사가 명사의 지시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 형용사.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그죠? 예. 이것이, 뭐, 아름답다. 상당히 좋다. 뭐 이런 평가가 들어간 것. 그 다음에 기술 형용사는 그 명사의 속성을 기술하는 것. 그 다음에 분류 형용사는 명사를, 어떠한 부류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용사. 그것은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한적 형용사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The recent rise in crime is a matter of our main concern. 이게 이 concern인데 main concern. 주요 관심사다. 가령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주 관심사다. 그죠? 그다음에 do you have any specific or particular reason? 특별한 이유. 그죠? 제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was named as a prime suspect in the murder investigation. Prime suspect. 주용이자 아주 유력한 주용이자죠를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다음에 주관적 평가 형용사. 수식하는 명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주관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때, 뭐 bad, beautiful, crazy, dependable. 그것은 꽤 주관적으로 그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인 기초에 도서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선택을 해서 명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그죠? 그 평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bandoning the ship seemed like only sensible. only는 아까 이저 뭡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그 제한 형용사죠. sensible 그것은 바로 평가 형용사입니다. The workers are my prime dependable supporters of the registration. dependable 이거는 평가죠. prime은 아까 제한 형용사이고. 또 that's funny. He proposed exactly the same crazy idea. 그죠? same은 아까 제한 형용사고 crazy는 바로 평가 형용사입니다. 가장 복잡한 것이 기술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오는 기술 형용사. 기술 형용사는 우리가 외적으로 볼수 있는 혹은 내적인 속성을 표현합니다. 명사에. 그리고 하나의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오래된 큰 것, 뭐, 오래된 하얀 것,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명사는 한 가지 속성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시적 혹은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 형용사는 한 명사구에 두 개, 세 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평가 형용사죠. 이 앞에 평가 형용사가 있죠. 그럼 그 바로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 길이, 높이. 그러니까 다 그거죠. 자, an expensive big house. 크기죠. 이것은 평가 형용사입니다. Who's that gentle tall man? 그죠? 예, gentle은 이걸 다시 평가 형용사이고 그건 크기를 얘기하죠. 그러면 크기 다음에 뭐가 있냐?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there are several large square rooms. square는 모양이죠. large는 크기를 얘기하죠. 이 순서가 square large rooms보다도 large square rooms. The company purchased wide rectangular 그죠? space. 자, wide는 네. 크기를 얘기하고 rectangular는 size, 모양. 와이드는 크기를 얘기하고 렉탱글러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와이드 렉탱글러 스페이스, 즉 사각형의 넓은 부지를 이런 뜻이죠. 그럼 모양 다음에는 뭐냐? 나이, 연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is square modern structure? 이 네모난 현대식 구조의 의미를 아느냐? 이건 연령을 얘기하죠. I slept in the oval traditional room of the house. 둥근 모양의 전통적인, 그죠? 이것도 나이와 관련이 있죠. 모양의. 다음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기술 형용사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옵니다. She decided to wear the new blue dress for the graduation party. 그죠? New, 네, 이건 연령이고 색채죠. He has an office in the modern white building. 연령을 얘기하고 연대 얘기하고 색을 얘기하고 색채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사형 기술 형용사가 옵니다. 모양을 얘기. 이제 뭐 이게 형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You shouldn't drive over the yellow dividing line on the street. 그죠? 색깔이고 dividing 예. 노란색 경계선이죠. 예. 노란 선을 넘어서 운전하면 안 된다. 그렇죠? dividing line. 자, I bought this green carved statue in Africa. 나는 이 초록색 조각상 예. carved 색깔이고 carved 예. 분사형 형용사죠. 그럼 분사형 형용사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원 어디서 온 것이냐 혹은 양식, 그죠? 어느 시대 양식이냐, 자 그런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He stepped into the renovated
Victorian Reception Room, Renovated 이것은 분사형이죠. Victorian 양식이죠. 그죠? 자, 이게 새로 단장한 빅토리아식 접견실 Reception Room이죠. He's going to marry a good looking, 예, 이거 분사형이죠. Korean girl next week. 코리아는 기원이죠. 어디서,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명사 바로 앞에 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다른 명사 수식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료, 기술 형용사. 즉, 재료라면 그것이 오는 것이 보통이다. 자, 이 명사의 경우도, 명사 올지게 재료를 나타내면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ey bought an Italian wooden table. 예, 나무. 예, 나무 식탁이죠. 이탈리식. 이건 기원, 양식을 얘기하고, 기원 얘기하고. 자, she has been collecting Korean earthen pot. 자, Korean 기원을 얘기하고, earthen은 재료죠. 흙, 토기, earthen pot를 수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류 형용사. 즉, 분류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가 가리키는 지시를 어떤 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scientist 중에 atomic scientist, bodily harm, 뭐, mental harm, 뭐와 관련인지 모르죠. chemical engineer, 예, engineer 중에 chemical, 분야별로. criminal law, musical comedy, social life, solar energy, 뭐, short storie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입시다. I heard he graduated from a famous Belgian medical school. 이 famous는 이미 알다시피 평가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기술 형용사의 기원이고, 이것은 바로 분류 형용사, medical school. 이 순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A number of young Korean Atomic scientist attended the conference. Young, 나이죠. 응? 기원. 어디 출신이냐. 그 다음에 분류. 응? 형용사. This is my favorite traditional Italian musical comedy. 자, favorite.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평가, 주관적 평가. traditional 연력이죠. 이거는 기원. 이것은 뮤지컬 코미디. 바로 블루 형용사입니다. 명사와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식하는 것은 다른 명사다. 그랬어요. 그죠? 자, black Italian leather shoes. 이거 재료죠. 명사입니다. 가죽. 이태리 가족 신발을 신고 있다. 그 다음 예를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white sports car. 화이트 스포츠카. 분사형이고 색깔이고 스포츠카 명사죠. She ordered a lovely large oval mahogany dinner table. 자, 자 멋있는 아주 자 이건 평가죠. large 크기죠. 이것은 모양, 자료, 목적, 테이블을 위한 목적. 우리가 앞 강의에서 했죠. 명사가 두 개 오면 앞에 것은 재료이고 이것은
명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순서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한정적 수식어 앞에 오는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고 넘어갈 점은 한정적 성명사와 부정관사 그 뭐냐? 자, 아까 한정사, 예, 한정사, 자, 명사 여기 있으면 형용사가 여기 옵니다. 예,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형용사가 as, how, so, to, this, that 새 수식을 받으면 이 형용사가 한정사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 특히 여기서는 부정관사겠죠. 예, 어나 언 앞으로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예를 봅시다. She has as interesting a hobby as you. 예? 그녀는 너처럼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취미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as an interesting, 뭐, I have voice as you.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I don't know how good a pianist he is. 그가 얼마나 훌륭한 피아니스트인지 나는 모른다. 자, 그것을 how a good pianist he i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It was so fine a day that I could hardly stay at home. 예, so fine a. 순서. 같은 의미로 it was such a fine day that 이런 표현이 있죠. 다음에 he's too polite a person to refuse. 예, 그건 예의가 바라서 거절하지 못한다. I couldn't afford that big a house. 난 그렇게 큰 집을 감당할 수가 없다. I've never seen this big a hamburger before. 난 이렇게 큰 햄버거를 전에 본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큰.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서를 조심할 것은 enough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죠. 자, 가령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을 하고 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함께 앞으로 갑니다. He's a rich enough man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He's rich enough a man. 형용사 enough는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그죠? 형용사를. 그런데 이러한 구문은, 그죠? 이러한 구문은, 이러한 수식을 받는 형용사는 이 부정관사 명사가 오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각 말해서 부정관사가 없는 I like so beautiful your country. 자, 너의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너의 국가를 나는 너의 나라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자,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가 아니죠. There are two kinds of girls to refuse. 예. 이 앞에 복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부정관사가 없어서.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일 수, 명사를 수식한 한정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서술적으로 보어도
쓰인다, 서술적으로. 그런데 형용사 중에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elder, eldest, life. 그렇죠?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이 elder는 my elder sister, older sister 볼 때입니다. elder sister는 돼도 she is three years elder than me. older than me. 이제 elder는 이렇게 서술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LIV, 발음을 라이브로 하고, 형용사로 쓸 때 라이브로 하고, 한정적으로만 쓰인다. 즉, 서술적 위치음은 대신에 alive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The cat was playing with a live mouse. 예, 살아있는 쥐와 alive. 아니죠. 저, 그러나, I caught a fish two hours ago. 난 물고기를 두 시간 전에 잡았는데, it's still alive. 아직도 살아있다. 네, 서술적으로 쓸 때는 alive로 써야 된다. 그리고, 형용사 중에는 en이 붙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en이 붙은 형용사는 서술적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정적으로만 쓰인다. 그 무슨냐면 drunken driving 이거 한정적으로 쓰였죠. Very dangerous. 그럼 그는 취했다 어떻게? He is drunken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He is drunk. 그죠? Drunk. I like western movies. 예, 서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this movie is western 이렇게 못합니다. We slept on the earthen floor. 예, 흙마루에서 흙마루에서 잤다. 흙을. 자, 이때도 예, floor is earthen 이렇게 못합니다. She bought a wooden bed. 예? 목침대를 샀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이 아까 제한적 형용사와 분류 형용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서술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조할 때 쓰는, 그죠? 형용사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정적 위치에만 나타난다. 그죠? 완전한, 확실한, 확정적인, 정확한, 뭐, 이런 표현은, 많은 경우 서술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He is a mere child. 그런 아이일 뿐이다. 그러나 that child is mere. 이런 말 없죠. It's sheer madness. 완전히 미친 짓이다. That madness is sheer. 이렇게 하지 않는다. It came as a total surprise to many fans that he would marry soon. 그죠? A total surprise. The surprise is total. 이런 말 안 하죠. 단어들은 강조하는 단어들 상당 부분은 한정적으로만 쓰인다. 대신에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그죠? 대표적으로 afraid를 보십시오. 어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형용사는 한정적 수식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The baby fell asleep.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 Don't disturb the sleeping baby. 하지, the asleep baby. 이렇게. 이런 표현 안 쓰죠. The ship's still afloat. 배가 아직도 떠 있다. It's a floating ship. 예, 물에 떠 있는 배다.
on a float ship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The boys was afraid. 그 여자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he's just a frightened boy 해야지 he's just an afraid boy 이렇게 하지 않죠. 예. 그러나 몇몇 예. alert, aloof, amoral, amorphous, amorphous, 그죠? 예. amorphous는 한정적 수식으로도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we have to be alert. 항상 방심해서 안 된다. 깨 있어야 된다. While the boss is away. 예. 대장이 없는 동안에는 깨 있어야 된다. The alert 이렇게 뜻입니다. The ship was spotted by an alert neighbor. 예, 경계심이 있는 alert neighbor. 이렇게 한정적으로 씁니다. Young children are amoral. 예, amoral은 비도덕적이 아니고 도덕심이 없다. 도덕관념이 없다는 것이죠. It's not difficult to see amoral politicians nowadays. 오늘날에는 도덕관념이 없는 정치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정적 형용사인데, 명사 뒤에 오는 경우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우리가 대명사를 앞으로 따로 공부하겠지만 부정대명사 이런 것입니다. Something, 뭐 every, one 이런 거 붙은 것입니다. 부정대명사죠. 자, 이런 부정대명사는 형용사를 뒤에 갔습니다. 자, Have you read anything interesting lately? 그죠? 이걸 interesting anything 이렇게 하지 않죠. Let's go somewhere quiet. 조용한 곳으로 가자. 뒤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치수, 크기, 깊이, 높이 이런 걸 표현할 때 형용사는 치수 명사 뒤에 놓죠. 그죠? The fence is 2 meters high. 이렇게. 예. 그날 is 2 miles long. 예. The boy is 10 years old. 요? 예, 뒤에 놓습니다. 종종 형용사가 뒤에 뭘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뭘 대동하고 있으면, 그걸 보충하라 그러는데, 그 경우는 그냥 뒤에 남습니다. 자, they have a house larger than yours. Larger than yours. 이게 뒤에 따라 나오죠. 자, the boys easiest to teach. easiest인데 to teach가 뒤에 따라 나오죠. 그냥 뒤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물론 이건 종종 이 형용사만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령 they have a large house than yours. The easiest boy to teach are in my class. 성립을 합니다. 종종 이런 것은 모든 경우 되는 게 아니라 different, similar, the same, next, last, first, second 등 이런 단어와 비교급과 최상급 형용사 그리고 difficult, easy 같은 형용사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a life different from his, 그죠? his one. 이게 이 difference가 앞으로, 그죠? 들어갈 수 있죠. The house next to the Royal Hotel. 자, the next house to the Royal Hotel. 앞으로 갈 수 있죠. 이제 갑니다. 여타의 이해는 이 고정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직책을 말할 때 종종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 코트마셜, 이거는 군법 회의, 그렇죠? President, elect, 대통령 당선, Attorney General, 법무부 장관, 이건 God Almighty, 전재능한 신, 이제 형용사를 뒤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 형용사는 뒤에 오기도 하고 앞에 오기도 합니다. 관계자처럼. 근데 그것은 의미를 에이블이나 이블 우리 의미를 가진 그죠? 형용사가 다른 최상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거나 그죠? 혹은 only, all, less, next 따위의 수식을 그죠? 받고 있으면 명사 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상급 the best possible use는 the best use possible 이렇게. The only suitable actor, the only actor suitable. All the available tickets, all the tickets available 이렇게 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able, evil 중에 이런 단어 중에 이렇게 앞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 뒤에서 오는 것, 이거 뒤를 넘어간 거가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rs visible.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 지점, 시점에, 가령 뭐, 날 밝은, 뭐, 저녁 7시경에 눈에 보이는 별, 특정 시점에 보이는 별, 지금 나가면 보이는 별, 뭐, 이렇게요. 그런 거 하면, the visible star, 그죠? 앞에서 하면, 그것은, 소위 관찰 가능한 모든 별들 가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마찬가지로 리버스 내비거블 하면 특정한 경우에 그가 장마가 졌다거나 우기에만 항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비거블 리버스는 언제나 항해할 수 있는 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present서 앞에 오면 명사 앞에 오면 현 시점을 얘기하지만 명사 뒤에 오면 거기에 참석한 현존하는 것이죠. All the present members, 이 클럽의 present members, 현재의 회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클럽의 모든 현존 회원들이 그 총회에 참석했다. 자, 그러나 A list of names, all the members present. 네. 이 제너럴 미팅에 참석한 회원. 그죠? Okay. We are studying the gases present in the Earth's atmosphere. Earth's atmosphere는 바로 대기권에 존재하는, 그죠? 기체를 연구하고 있다. 네,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Proper도 앞에 오면 적절한, 올바른 것이고 뒤에 오면 진정한, 중심의 뭐 그런 뜻입니다. Everything is in proper place. 다 제자리에 있다. 적절한 위치에. Try to eat proper meals instead of fast food takeouts.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음식을 하도록 해라. 그러나 the chat before the interview proper is intended to relax the candidate. 진정한, 진짜 인터뷰, 대담, 회견 전에 이런 뜻이죠. It's a suburb of London. I wouldn't call it London proper. 예. 이게 런던의 변두리다. 나는 여기를 진정한 런던이라고 할 수 없다. 몇몇 부사들도 뒤에
나타납니다. 어?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Why don't you take a shower in the bathroom downstairs? 뭐, downstairs bedrooms. 이게 했을 때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He wants to talk to the woman upstairs about her noisy party last night. 예, the woman upstairs. He turned up the lights outside. 밖에 있는 전등이죠. The house requires a lot of repairs inside before we move into. 그죠? 예.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부사들도 있습니다.